여러분은 신혼여행을 몇번 가십니까? 이게 뭐 이게 뭐야?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갑자기 논란이 됐는데요.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건우가 신혼여행 또 간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그러고. 네, 아니 이게 뭐 사실 신혼인데 결혼식을 또 두 번을 했잖아요. 가족들이랑 한번 하고 또 그치.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행을 한번 이미 갔다 오고 또 이제 그 결혼식 이제 자체 했으니까. 친구들 결혼식 마치고 또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야 신혼여행 두 번 가는 거 이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 세 달 있다 또 여행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저도 신혼여행 두 번. 그리고 이건 이제 두 번이 정량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네. 그 다음 여행을 언제 가셨나요? 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고 신혼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간 건 있어요. 그거 몇 년째 가셨죠? 그거는 이제 아기가 세 살 때. 그러면은 한 5년 지나고인가? 4년 지나고 나서. 4년 지나고. 네, 4년 지나고. 그게 나서. 그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신혼 부부 혜택 같은 거를 7년. 7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7년 안에 갔다 온 여행을 다 신혼 여행으로 봐야 되는 거야. 7번 갔다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은 우리 최피디 님도 최근에 갔다 오신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몇 년도에 하셨죠? 결혼?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15년도였으니까 아니 잠깐만 10년이 됐다고 벌써? 10년 나도 이제 10년차 11년차 와 10년 됐다고? 네. 충격적이다. 네. 그렇구나. 어쨌든 신혼여행의 개념은 결혼하고 7년 이내에 갔다 온 모든 여행을 통틀어서 그렇게 보면 신혼여행 한 번만 갔다 온 거면 여행이 너무한다는 거야. 아 맞네. 신혼여행은 그래도 뭐 한 너댓 번은 갔다 왔어야지. 자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혼여행을 두 번 가는 거는 뭐 충분히 적절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적절하다. 적절하다. 충분해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유부남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지금 버즈비에 이제 우리의 모든 그렇진 않고 전부 다 유부남이죠. 전부 다 유부남. 이네요 이제. 네, 방송 네. 방송하시는 분들은 싹 다. 이제 유부남이죠. 네, 우리 정신적 지주 빼고. 네. 네 버즈비와 결혼하신 그분 빼고. 네. 그렇죠. 다 이제 유부남이 됐네요. 우리 뭐 베타맨 승채 씨도. 그리고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디오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우. 건우도 결혼을 이제, 하면서 그렇죠. 교영 씨도 결혼하고 교영이도 하고 네. 네. 진짜 다 했네요. 네, 좋습니다. 다 원래는 되게 유부남이 참 없었던 곳이었는데 네. 유부남이 되게 급격하게 좀 많이 생긴 네. 그런 요새는 좀 그런 시기입니다. 네. 신혼여행도 많이들 가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 또 가고 싶어요. 네. 아직 근데 이제는 신혼여행 연하는 지났어요. 네. 이미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중년 여행으로. 네. 갑자기 중년이 왜 나와 거기서? 아 신혼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럼 구혼? 네. 그 말도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이상하잖아요. 네. 어쨌든 여행은 뭐 언제 가도 좋은 것. 맞아요. 사실 핑계 되게 좋잖아요. 신혼 여행이라는 게 신혼에 뭐 여행 열심히 다니면서 건우도 결혼 축하하고 네, 즐거운 결혼 생활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깁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깁슨 J45입니다. 네, 이것도 참 많이도 했죠. 네. 많이도 했고 우리가 이제 깁슨을 좋아하기 시작하게 해준 그런 기타가 J45와 허밍버드였는데 그 J45 중에서도 가격이 좀 저렴한 스튜디오 모델을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깁슨도 이 커스텀 샵이 아니더라도 디럭스나 이런 것들은 USA인데도 5,600을 호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튜디오는 확실히 가격을 좀 내려 눌러서 300만원대 아직까지도 중반을 넘어가지 않은 가격대로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로즈우드라서 좀 가격이 비싼 건데 월럿이나 이런 좀 저렴한 축구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0만원대에도 나오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좀 보고 다양한 옵션을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J45 스튜디오입니다. 2021년도에 모던 어쿠스틱 컬렉션으로 했었던 기타가 J45 스튜디오 월럿이었는데 이때 크리미 호두, 부드러운 호두 젤리. 원래 호두 그 월럿으로 만들면은 좀 굉장히 건조하고 바삭바삭하고 크리스피한 네.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좀 부드러웠던 맞아요. 네, 그 모델이어서 점수가 71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뭐 높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격대가 USA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늘은 로즈우드니까 뭐 당연히 10중 8구 그거보다 점수가 잘 나올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이때는 또 점수가 약간 아직은 좀 짜던 때라. 맞아요. 네, 오늘은 70점대 중반 이상을 예상을 해봅니다. 342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2.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02mm, 구프레티 뚤레는 76mm. 라운드 숄더 쉐입의 상판은 시티가 스프루스 사용하고 있고요. 로즈우드 축구판에 로즈우드 버스트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넥은 유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틸 유타일. 네, 이게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아프리칸 하드우드의 한 종류인데, 그 마호가니 대체목인 아프리칸 하드우드의 종류가 이제 뭐 카야, 뭐 사펠리 뭐 이런 계열 있잖아요. 사펠리랑 좀 비슷한데. 그렇게 굉장히 큰 나무고, 근데 그 조금 더 이제 재단이 좀 용이해서, 네,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많이 쓰이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목재라고 합니다. 유틸. 네, 그로브 오토매틱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터스크 너트 재질. 스트링은 012 게이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 43.815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는 629mm. 스탠다드 20프레까지 있습니다. LR-BX 엘러먼트 브론즈 픽업인데, 보통은 엘러먼트 VTC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볼륨 톤 컨트롤인데 얘는 톤 컨트롤이 없고 없어요. 볼륨만 있습니다. 브릿지는 벨리 업 로즈우드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오프닝 들어보겠습니다. 리치하지 않나요? 네, 그죠? 확실히 로즈우드라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리치하게 잘 뽑혀 있습니다. 가격대 대비 좋은 사운드 나오고 있어요. 스트럼이 부담스럽지가 않은데요. 네. 괜찮은 그 것 같아요. 그 여기저기 쓰기 정말 좋은, 네,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핑거나 스트럼이나 모두 쓰기 좋은 아주 범용성 있는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담스럽지가 않죠. 네. 네. 뭐 너트너비도 43.81mm인데 어쨌든 스트럼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는 한데, 뭐 스트럼이나 핑거는 어느 쪽도 빠지지 않게 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엘레먼트 브론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들만 딱 빼면은 바로 잡히는 사운드. 역시나 뭐 활용도는 높고요. 톤이 안 달려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EQ를 이용해서 정리정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되게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고. 저희가 딱 그 좋아하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전투용 기타로, 맞아요, 아주 적절한 가격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용으로 300. 전투용 300. 전투용 300이면 뭐 괜찮죠. 전투용 300.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전투용 기타를 살 때는 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 기타로 버는 돈으로 기타 값을 넘기겠다.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때 샀던 그 디사오는 이미 뭐 이미 충분히 뽑았죠. 아, 끝났잖아 그거는. 네. 초기 분기점이 이미 넘었죠. 시작할 때부터 끝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제작비가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용 기타는 살때 독한 마음을 갖고 내가 번 돈으로 기타 값을 넘기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선셋 보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 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어떤 장르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깁슨 치고는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일반 그냥 다른 뭐 타 브랜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비쌀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깁슨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비싼 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도 가격도 편안함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사운드도 가격도 편안함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그 유틸이라는 대체목을 사용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가격대도 좀 낮추면서도 그 마호가니의 그 대체목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주고 거기다 이제 로즈우드 사운드를 통해서 되게 그 워크호스 같은 그런 뭐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가면서도 뭐 우리가 깁슨에서 느끼는 매력까지 잘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교집합이 딱 적절하게 세팅이 된 그런 느낌이라 깁슨의 유틸리티 기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그냥 뭔가 유틸리티 기어 그렇죠? 느낌. 네. 맞아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느낌의 기어. 전투기, 잘... 전투기. 아, 전투기. 좋아요. 전투기어 잘 봤고요.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77.5. 역시나 점수 잘 나왔습니다. 70점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이 아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샵이 아니어도 600이 넘는 모델들이 있다고 했죠. 딱 그 모델입니다. 오리지널 어쿠스틱 컬렉션 깁슨 도브 오리지널 앤틱 내추럴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저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눈이 진짜 확 갑니다. 네. 저건 과연 어떤 느낌이 들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스퀘어 숄더를 가진 빨간 아우라를 가진 내추럴 앤틱 내추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어쿠스틱 타임스!